자, 먼저 인사를 좀 하고, 네, 그리고 포토타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홉 명의 소년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를 해주시죠. 네, 둘, 셋! 쿵쿵! 크러쉬! 안녕하십니까, 빅크러쉬입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씩, 네, 개인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막내와 래퍼를 맡고 있는 정승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에서 퍼포먼스와 랩을 맡고 있는 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에서 랩을 맡고 있는 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에서 막내와 랩을 맡고 있는 딜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에서 리더와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OV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현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에서 랩과 맞춤을 맡고 있는 현호입니다. 네, 자, 현호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자, 힙합 보이 그룹답게, 네, 단체 인사가 정말 수백이 넘치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히든폭스라고 이제 네. 유행하는 힙합 댄스를 적용해서 한 인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둘, 셋! 쿵쿵! 크러쉬! 안녕하십니까! 디크런치입니다! 네. 야, 패기가 정말 넘치네요. 네.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부하는 줄 알아서 옷에 막 소리가 막 나네요. 네, 대단합니다. 자,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디크런치가 드디어 새롭게, 가요계에 돌자를 던진 날이죠. 역사적인 순간, 기분이 어떠세요? 네, 현오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데뷔를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멤버들 모두 붕뜬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되게 설레고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싱글 이름 0806인 만큼 8월 6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대중분들과 이제 팬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리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잠을 좀 잘 잤나요? 어땠어요? 네, 민혁입니다. 네. 어느 그룹이나 그렇듯 첫 데뷔라는 게 굉장히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네. 쇼케이스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데자뷰처럼, 네. 네. 어제 꿈을 꿨는데 쇼케이스를 꿈을 꿨다. 네. 꿈이 약간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네, 지금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신기하게 맞았다는 건 아니죠. 네, 미리 계획된 일이긴 하지만 미리 꿈을 꿨는데 네. 어제 꿈에서 쇼케이스인데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지금 똑같은 꿈이 이제 일어나서 네.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과연 네, 오늘 쇼케이스도 잘 해낼지 저도 열심히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